Hey Google, what's a photo walk? 거침없는 말투로 1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빠르지는 않지만 능숙한 손놀림. 젊은 세대 못지않은 세련된 감각과 체력. 그리고 엉뚱하지만 기막힌 돌발 행동까지. 유튜브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이들. Really don't think of myself as an old person. I mean, I've got the number, but it's just a number. 70다 된 할머니도 이거 할 수 있네.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So, doesn't matter you retire. There's a whole world out there. SNS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이들의 이름. 바로 실버 크리에이터이다. 딸이 권해서 시작을 했고요. 엄마는 재능이 많은데 그 재능을 그냥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실버 세대는 온라인과 큰 거리를 두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유튜브 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매체 등장으로 이 30대의 젊은 유튜버가 대부분이었던 인터넷 방송계에서 실버 크리에이터의 존재가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Very simple. And people always react and say, I love your videos because they're so simple. 동영상이 또 이렇게 생각한 대로 나오면 좀 쾌감이 있다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나. I'm Jefferson Graham. I'm a lifelong photographer. 올해로 65세인 그 역시 고령의 나이지만 SNS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레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직접 여행지를 방문해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지 방법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독특한 그만의 노하우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Which is you know, instead of talking, show things, and you, the world is yours. It's but nobody's stopping you. The beauty of YouTube is that there's no front door for you to get through. It's there. You upload it, and you're up. You're up and running. Right. So it's pretty much open to anybody who's willing to do it. 노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편견과 다르게 지금의 노인들은 달라지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문화를 더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 Many experts and many people understand the value of older adults and their experiences, wisdom. Old, which might be people 80s, 90s, 100s, that they're still involved. Not only young people. People in their 50s, 60s, and 70s. 미디어 기술을 배우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진 노인들. 고창 앞바다에 도착한 은빛둥지 회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 오늘도 멋진 영화 한 편을 제작하고 있다. 예전의 경력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덕후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확장을 시켜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추세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행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과거의 영광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뜨거운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사는 게 바로 실버 세대다. 이렇듯 자신만의 강점을 이용해 청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고 있는 노인들. 중년을 넘어서야 비로소 청춘의 가치를 깨닫듯 실버 세대들은 인생의 후반에서 생의 참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 유튜브가 내 인생의 뭐 마지막 직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난 이 유튜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남은 생이 많으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으면 전 또 거기 도전을 할 거예요.
아직 뭐 충분히 가능성 있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다른 자아를 찾아가는 실버 크리에이터.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하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고령화 시대의 해법, 실버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찾아본다.